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정축생 소띠하고요, 정유생 닭띠가 있어요. 정축생 소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24살 되는 거고, 정유생 닭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64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내년에 눌삼재이면서도 악삼재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자꾸 꼬이고 답답하고, 되던 것도 자꾸 멈추게 되고, 자꾸 이동수만 자꾸 생기고, 하던 것도 진짜 멈추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뭐 연세가 드셔서 아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써먹어서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름 짓는 병들을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나쁜 병을. 사고수도 분명히 많아지고 구설에도 많이 끓고, 그러니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뭐든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신중하게 그냥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일도 무조건 그만둔다고 대사가 아니고, 자리를 옮긴다고 그게 최고는 최선은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옮겨서 손해보는 게 더 많고,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24살 같은 경우에는 학생일 수도 많고 또 직장일 수도 많은데,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직원이 돼야 될 사람은 분명히 정직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시험을 보는 거에서도 절대적으로 미끄러지는 게 많을 거예요. 자기 사주를 분명 봐야 알겠지만, 개개인의 사주를 봐야 알겠지만, 어디 가서든 좀 보고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그 나쁜 달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사주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피해서 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조금 참았다 하시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손해를 분명 보게 되어 있으니까. 무속인들마다, 선생님들마다 딱 각자의 또 재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곳을 가시든 아시는 데가 있거든 가셔서 나쁜 건 꼭 풀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연세가 뭐 나이가 있으니까 써먹은 것도 있어서 뭐 팔다리도 아프고 어디도 아프고 아프겠지. 그렇지만 병을 얻는 수전이에요. 내년에는 이렇게 터에서 잃어라 말하자면, 이런 병이 잘 살던 터에서도 괜히 뭐 한 가지 고치면은 뭐 그게 딱 코에 걸려가지고 내 몸 수전이 많이 아플 수전이에요. 물론 나이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그 나이도 젊어요. 내 몸 수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우울증이 많이 오는 저희가 될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키우지 마세요. 절대 늘리지 마시고, 내년 한 해는 좀 20년 한 해는 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뱀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올해는 뱀띠가 좀 힘들어요. 네네, 그렇죠. 19년도. 19년도에는 뱀띠가 좀 보편적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내년에는 좋아지는, 오히려 삼재지만은 같은 삼재인데도 뭐 삼재라고 다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가 IMF 때 돈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삼재라고 다 나쁘진 않아요. 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누구한테나. 뭐 조심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저기 닭띠 같은 분은 감기만 걸리셔도 빨리빨리 병원에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고, 몸만 간질간질해도 병원 빨리 쫓아가세요. 안 키우는 게 좋은 거니까. 정축생 소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미끄러지는 일이 많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주에 따라 또 다르니까, 어디 가서든 뭐를 좀 보더라도, 풀 거 있으면 풀고 받을 게 있으면 또 복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잘 고비를 넘기셨으면 좋겠어요.